안녕하세요. 나유겐 꽃그림입니다. 오늘은 신품종 코닐데이를 소개해 드리는데요. 코닐데이를 보면은 정말 색감이 다양하죠? 신기하고요. 색 점토로 꼭 빚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새로운 자구는 완전 또 초록색으로 나오고요. 한 가지 꽃에서도 이렇게 다른 느낌을 만들어 주네요. 정말 다양하죠? 색감이요. 신기하고요. 신품종인데 정보가 전혀 없네요. 네이버나 다음, 구글 이런 데서 다 검색을 해봐도 이게 코니데일에 대해서는 안 나오더라고요. 엑스플랜트도 안 나오고요. 그래서 정보는 못 구했고요. 제가 구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. 이 백은무도 지금 꽃이 많이 폈어요. 오늘은 가격이 좀 나가는 걸로 다육이 구경하면서 힐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특이하게 생겼어요. 어떤 거하고 교배 중인지 정말 궁금하네요. 제가 정보 찾는 대로 알려드릴 거고요. 이런 모습이 정말 신기한 신품종을 또 구경할 수가 있네요. 기존에는 다육이 가격들이 조금 비싸게 형성이 됐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저렴해졌잖아요. 그래서 하원에서도 기존에는 다 비싸게 들여왔던 것들도 지금은 그때 들여온 가격보다도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 변동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요. 제스타가 그런 경우인데요. 제스타가 꽃 모양처럼 정말 로제트도 예쁘고 색감도 또 이거 코닐데일처럼 정말 오묘한 색깔로 정말 예쁜데요. 이 제스타가 지금 가격이 15,000원에 형성이 됐는데요. 그 전에는 이게 들여온 가격도 안 된다고 합니다. 다육이들하고 철화 가격을 비교하면서 같이 보실게요.